국적 항공사 네 곳이 항공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제2차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4개 항공사의 항공법령 위반 사례 7건에 대한 제재 처분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5년 히로시마 공항 착륙 중 활주로 이탈로 9억 원의 과징금을, 대한항공은 2015년 괌 공항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 이탈로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 현장에서 안전기준 및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지혜입니다.